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해 2박 3일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된 것이며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번 일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직후에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입니다. 또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의 헌화 분향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며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일본에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국제사회 협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 아나운서 소리나였습니다.